우리가 아는 인천, 바다, 공항. 우리에게 딱 그 정도만 알려진 인천. 하지만 들여다보면 볼수록 천의 얼굴을 가진 도시. 나는 오늘 인천 속의 세계를 만나보려 한다. 여행은 한국철도의 시발점인 인천역에서부터 시작된다. 인천역을 나오면 눈에 띄는 화려한 색상들이 중국에 왔음을 실감케 한다. 형형색색 거리를 걷다 보면 나오는 짜장면 박물관. 과거 화교들이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개발하다 짜장면을 만들었다 한다. 맛있게 먹기만 했던 짜장면의 탄생지가 인천이었다니. 28년 인천 토박이인 나도 몰랐던 이야기였다. 역사를 알고 나니 한 그릇 안 먹어볼 수가 없었다. 차이나타운의 끝자락쯤 계단이 하나 보인다. 이 계단을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이 확연히 구분된다. 이번엔 일본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자. 계양누리길은 근현대사의 아픔이 서려있지만 현재는 박물관, 전시관 등 다양한 형태로 새롭게 단장되어 과거 일본 조개를 느껴볼 수 있다. 데브로텔은 인천항의 대표적인 숙박기관이었으며 최초의 서구식 호텔이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점, 내가 사랑하는 커피가 우리나라 최초로 판매되었던 곳이라고 한다. 알고 보니 인천은 최초라는 수식어가 꽤나 많이 붙는 곳이었다. 알면 알수록 놀라운 인천의 역사. 한참을 돌아다니다 보니 다시 허기진 배. 다음 여행을 위해 든든하게 배를 채워주었다. 해가 서서히 저물어갈 즈음 러시아로 발걸음을 향했다. 연안부두에 위치한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은 한국, 러시아, 우호관계의 상징으로 생겨났다. 러시아의 상징인 붉은색 건축물과 마트로시카 조형물이 항구와 어우러져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인천엔 중국, 일본, 러시아 외에 더 나아가 세계로 갈 수 있는 문이 있다. 지금은 코로나로 많은 하늘길이 닫혔지만 인천의 하늘길을 따라 전 세계로 여행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 바라며 오늘의 여행을 마친다.